제가 볼 때는 진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니 고집이야. 언니 망하게 생겼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녕하세요. 자, 주소야. 주소. 주소. 끝? 네. 이름? 나이? 네. 생일은? 본인만 보면 돼요? 아,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최근에 남편하고 취미 좀 같이 하려고 골프 연습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 코치 선생님이 계신데, 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게 고민이라 상담을 드리려고 왔어요. 남편이 아니고 네. 다른 남매. 남편은 그냥 사업하는데, 사업도 잘하는 편이고, 원래 또 보수적이라 이렇게 말수도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이제 애들 낳고 이제 사는 거고. 네, 제가 이제 그 아니, 코치님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골프장에 있는 사람 코치하고 지금 궁합을 보겠다는 거잖아. 응? 네. 몇 살이에요? 저기 남자가 이름이 뭐예요? 생일은 알아요? 이 남자가 언니가 좋대요. 코치님이 저를 대하는 게, 남달라? 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착각이야. 달라고, 남났어. 이렇게 여봐요. 뒤에서 이제 이렇게 코치해 주실 때도 자기 성기를 막제 엉덩이에 대고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자꾸 밖에서 차 마시자고, 단둘이 만나자고 그러고. 그 저한테 여자로 호기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언니는 이미 바람이 났답니다. 신랑하고 애 둘이에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남매예요? 네. 아직 시집장 간 같죠? 네. 자, 우리 언니도 사주에 보면 이 고집이 보통이 넘어요. 가정사에 언니가 이 직장을 잡지는 않고 가정에서만 살림만 했죠? 네. 어떻게 보면 언니가 좀 외골수 같은 데가 있고, 또 언니가 세련된 것 같으면서도 좀 언니가 세련되지 못한 거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어? 자, 여태까지 신랑이 사업한다고 그랬죠? 신랑 내조 잘하다가 먹고 살 만큼 지금 해놓으니까 신랑이 운동하러 가라고 그랬지 사람을 잡으라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착각하고 지금 젊은 남자한테 언니가 놀아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들어들 때에는 뭐 때문에 그러겠어? 언니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언니를 돈으로 보고 작업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고객들한테, 손님들한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조금 살아가는 남자로 보여. 근데 언니가 이 사람한테 지금 빠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응? 언니 이러다가 신랑이 알면은 머리털 하나도 안, 저게 남지도 않고 언니 다 뽑히게 생겼어. 언니 신랑도 보통이 넘어요, 내가 봤을 때. 언니를 보니까. 기술직 가졌어? 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 금이 보이고 쇠가 보이는데 소리 나는 직업을 가져라. 그래서 아빠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거, 읽어놓은 거, 아니 먹고 아니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언니야 이제는 조금 노후에 조금 멋있게 늙어야지 추접하게 늙으면 안 되잖아. 그쵸? 근데 선생님, 제가요, 아파트나 부장을 받아서 남편 모르게 제 명의를 해놨거든요. 그게 좀 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진짜 나이 더 먹기 전에, 그냥 좋은 사람하고 나를 좋아하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그 아파트 산지 얼마나 됐어요? 있어요. 이제 한 3년 됐거든요. 팔려고? 아니, 제가 이제 필요하면 팔아서 좀 쓰려고 하거든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대로 좀쓸수 있으면, 그냥 이제 코치님이 자꾸
또 차도 같이 마시자고 단둘이 만나자고 하고 하니까 그 돈 갖다 주려고. 그냥 그게 같이 쓰고 싶어요. 그돈 얼마 안 있다가 올은 그렇고 내년 후년에면 다 작살 나겠다. 언니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도 되겠지만 그 돈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언니가 이런 가치를 갖고 있으면 정신 500년 나갔어, 언니 지금.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언니 마음을 접어야지. 아들 같은 애야, 지금. 아들 같은 애가 언니 벌써 나이 먹은 사모님한테 하라는 자기 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언니한테 밑작업이 올 때는 언니를 뭐를 보고 그러겠어요? 언니를 여자로 본다고 생각하겠어요? 언니가 만일에 언니 아들한테 그런 여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언니 뭐라고 자식한테 얘기하겠어? 이 사람은 순수히 언니한테 돈으로 보고 덤비는 거야, 이 언니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언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니 고집에 언니 망하게 생겼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무당한테 그럼 모타를 전봐요. 어? 언니 궁금해서 이 사람이 어떤가 알고 싶어서 지금 온거 아니야? 응? 네, 그래서 좀 세컨드로 둬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언니 그렇게 선수 아니야. 어? 언니 앞뒤 분간 못해. 그러다가 신랑한테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신랑한테 걸리면 언니 보따리 싸갖고 나갈 거야?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애들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어머, 이 언니는 자기가 단정을 하면서 언니가 하고 싶은 거다 하겠다 그러면 어떡해? 응? 신랑을 위해서 여태까지 몸 바쳐서 한평생 살았으니까 권태도 날만 하지. 어떻게 맨날 내 신랑이 이쁘고 멋있고 그러겠냐. 그러니 젊은 사람이, 응? 이렇게 들어오니 언니가, 응? 지금 뭔가가 지금 눈에, 응?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데 이성 찾으시고요. 이 남자는 그냥, 언니가 마음에 적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데를 가지 말고 여기 갔다가 언니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네. 차라리 필라테스를 배운다든가 아니 요가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음악 여자들 많은데 음악 교실 같은 데를 가서 노래를 아줌마들하고 손뼉치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에어로빅을 배운다든가 이래서 취미 활동을 다른 쪽으로 좀 틀어보고요. 응? 네. 팁을 하나 줄게. 오늘 전보고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전화를 해. 전화를 해서 언니가 돈을 언니가 그렇게 쓰고 싶어 하니 그 사람한테 저기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너 맛있는 거사 먹어라 하고 던져줘 봐. 응? 그놈이 그래갖고 던져갖고 그거를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돈을 좀 다오 하고 얘기를 해봐. 그러면 골프 코치가 하는 행동머리를 보면 언니 바보 아니니까 답 나올 거야. 그럼 이 무당이 오늘 얘기한 게 언니가 실감이 날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더 이상 없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